하계 전쟁 하는 목적, 좋은 꽃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그 햇빛을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약도 잘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단지 나오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자르게 되면 나무로서는 그 다음부터는 나무가 이렇게 뭐랄까요, 세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선단 색깔이, 선단이라 그러면 이 가지의 앞쪽 여기에 생육에 예, 가지가 얼마만큼 컸느냐를 보시고 중간에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가 약해진다 싶으면요, 도단지는 다 세워 놓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처음에 도단지는 5월달, 6월달에 도단지를 그대로 세워 놓고 크는 과정은요, 견제지라 그래가지고 양분을 앞으로 가는 걸 막습니다. 막아가지고 꽃눈을 좋게 만들어줘요. 근데 후기에 도단지의 역할은 나중에 양분을 당겨가지고 뒤쪽에서 나오는 양분을 만들어가지고 후기에 뒤에 있는 그런 가지들이 앞으로 또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쳐지는 가지에는 꼭 서 있는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이 가지에 서 있는 가지가 요가 뿐이에요. 근데 지금 사가 달린 게 액과가 달리거든요. 근데 이 액과가 달리는 요거는요, 요 가지에 사과가 달려있으면 요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이 가지는 역할을 안 해요. 예, 요 만드는 요 사과를 달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지에 요 가지가 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번에 제가 잘랐습니다. 잘라니까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또 이렇게 잎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지가 하는 일은 후기에 양물을 당기가지고 사과 꽃눈을 좋게 하고 사과를 좋게 만들어줘요. 아, 요거는 여기서부터 연차 변한 분이고, 여기 있으면 요거는 정화예요. 요 앞에는 전부 다 액과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 이 가지에 서가 있어요. 근데 이 가지 역할을 하려 그러면 여기에 사과를 달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사과를 따가지고 이 가지의 역할을 줘야 돼요. 지금 한 개의 사과를 보기 위해서 달면요, 나중에 좋은 가지 사과를 후기에 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바로 달린 분, 결과지가 이렇게 같이 붙은 부분, 이런데 사과가 크면서 여기에 꽃기 열과가 다 생겨버려. 이거는 과대지가 쭉 나와가지고 밑으로 처지가 달린 부분이죠. 이건 정화인데도 정화에 바로 이렇게 꼭지가 나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양분을 많이 빨아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과하고, 이 사과는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중장가지 달렸잖아요. 그죠? 이거는 사과가 양분이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는 바로 들어가가지고 10월달에 뭐가 생기냐면 꼭지 열과 굉장히 맛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밀식 하시면서 사과를 좀 쪼개쪼개 심으신 분들은 전부 다 사과를 어디에다 심는가 하면 이렇게 바로 결과지 부분에 달아 심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 정화지만은 바로 최단가지라 그래요. 여기 가지에서 바로 붙었어요. 이런 데는 주로 10월 달에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양분이 많다든지 도안지를 많이 자른 경우에는 꼭지 열과가 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나무가 양분을 빨아먹어도 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안지를 너무 매끈하게 자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서 햇빛만 여름에 지금 잘 들어갈 수 있게끔 하시면 햇빛 들어가게 되면 병도 덜하고 그 다음에 또 충도 햇빛 들어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햇빛 쨍이 떼는 데는 주로 있는 게 전부 다 뭐 지금 엉에 있는 게 사각에는 입 앞면에 있지만 전박에는 뒷면에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충분히 나중에 이제 관찰해가지고 이제 예찰하고 해가지고 방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겨울 전쟁 때 혹시 배터리 가지고 역으로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다른 가지에 침범해가지고 덮는 가지들이 많아요. 그 가지들이 그늘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중앙에 들어가 보시면 햇빛이 중간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에 부분만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충분히 햇빛이 들어갑니다. 한 가지 방법이요. 이렇게 서가 있는데 이거를 잘라버리면 어디로 튀어도 다시 또 튀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위에 가지를 두고 난 뒤에 이게 생초가 새로운 가지가 또 큰단 말입니다. 이쪽으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색깔 날 때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없을 겁니다. 이렇게만 도양지를 서 있는 걸 만들어 놓으시면 요 부분에는 사가 크면서 다시 커요. 여기에 잎 때문에 그늘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말릴 수도 있죠. 그죠? 예, 요거를 활용을 한번 해보셔요. 꼭지 열가나 아니면 저거 생기는데 꽃눈이 움직이는 걸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서 있는 가지는 나중에 냈다 이렇게 한번 활용해보세요.
이제 처서 무렵부터 시작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굵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표시 나는 게 이제 토장지 전증을 못하고 그대로 복잡해지잖아요. 그럼 햇빛 맞는 면적은 저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햇빛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색색이 착색 안 되고 사과 안 굵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햇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해 주셔야 돼요. 차라리 굵은 건 몇 개를 따시더라고요. 몇 개를 따서 가만히 내두시더라도 그걸 안 해주시면 나중에 예, 착색도 안 되고 사과도 안 굵어져요. 그러면 어디로 많이 가느냐? 전부 다 도장지 큰 놈들로 다 가버려요. 예,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거기에 가는 양분을 사과에 보내고 사과에 보내면서 입수가 많으니까 착색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도장지 전증하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맛있는 사과 만들어야 돼요. 맛있는 사과 만드는 게 입수 확보예요.